배우 이선균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형사 입건 전 조사인 내사에 들어갔습니다. 강남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씨의 이름이 나온 데 따른 겁니다. 이 씨를 포함해 모두 8명이 마약을 투약했거나 관여됐다는 게 경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정황입니다. 이 중 일부는 구체적인 투약 혐의가 확인돼 정식 입건됐고 이 씨를 비롯해 재벌가 3세, 가수 지망생 등 다른 사람들은 아직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내사 대상자로 분류돼 있습니다. 이선균 씨의 소속사는 입장문을 내 제기되는 의혹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이번 사건 관련자 중 한 명으로부터 지속적인 공갈과 협박을 받아 고소장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에 대해 경찰은 이 씨가 3억 5천만 원을 협박한 사람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가 확인된 피의자들을 중심으로 이 씨 등 다른 내사 대상자들의 의혹과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.